듣고 흘려 들으시고 들으시다가 아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 하나 좀 제가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고 관련 법률이 아마 그렇게 시달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안 된 것들은 전산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전산 시기가 됐는데 전산이 안 되면 뭐 감사위원회에다가 이제 의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문을 내보내서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뭐 이제 그만큼 대상 결론은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내용 결론은 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로 국제정법 제17조 제1항에 있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면 다음으로 도가 특정된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 내시 요즘은 내시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협의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 내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사업이 시행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와 운영평가 결과 지원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하면 조례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받으시잖아요.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지나고 나서 다음에 뭐 1, 2월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되시는데 이제 감독 공무원이 뭐 금지, 의의 금지해야 할 일을 뭐 나눠놓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말입니다. 그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사내에서 우선한 축제안에 대하여 분수의 결제를 받아 축제 계획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축제를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 2개월 이내 이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이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는 사례가 많지 않으실 테고요. 많이들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죠. 이제 물론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고 12월 지나고 한 1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새로 오셔서 엄청 구하기 힘든데 이제 보조사업자 평가 확정 통보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자력 반납과 사후 유지관리 부분은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무자격 허위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가 대상지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자가 선정해야 되는데 A. 뭐 정산의 소홀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후 수술 보조금을 취득한 재산관리의 소홀이 있으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통장을 하고 참고적으로 약정된 이자를 산정할 수가 없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보조사업자 개인 계좌로 4천만 원을 이체한 후에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런 국고에서 지출된